이곳은 닭튀김뿐 아니라 삼닭을 도매로도 판매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. 삼닭을 주문과 동시에 바로 튀겨주었는데요. 다 튀겨낸 닭튀김이 나왔습니다. 아, 딱 보는 순간 아 맛있겠다. 느끼하지 않겠다. 치킨처럼 맛있는 거. 죄송해요. 바삭할 것 같은 느낌. 오, 양 많네요. 이게 지금 한 마리 상당히 큰 거거든요, 그죠?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켜 먹는 치킨은 요거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? 반까지는 아니고요, 3분의 2 정도 되는 거. 3분의 2. 아마 요즘에는 좀 닭을 작게 해가지고 조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. 하지만 양은 합격.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? 추억의 맛인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이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 치킨 맛이 아니에요. 40년 전쯤에 먹었던 맛. 근데 보시면은 튀김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튀김 맛은 나는데 느끼하지 않은 튀김 맛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튀김이 잘 된 것은 식자재 자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과 향도 살아야 되고요. 튀김 자체가 갖고 있는 바삭한 튀김어? 아직 같이 잘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별하다 잘 되는 거. 우리 고기 저기 튀긴 것을 보면 모든 게 거의 다 일정해요. 색깔도 일정하고 표면도 그렇고 또 기름이 바깥에 흘러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지속적으로 튀겨봐서 아주 잘 튀기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튀김어 속에 감춰진 닭고기의 맛은? 닭의 텍스처가 건강한 느낌이 정말 쫀득쫀득하면서 막 싱싱한 탄력 있는 그런 닭이고요. 저는 솔직히 가슴살 별로 안 좋아해요. 예, 뻑뻑하잖아요. 딴 데는 막 되게 촉촉해요. 육즙까지 있어요. 거기 그 닭의 즙까지 있어요. 그래서 쫄깃쫄깃해요. 뻑뻑하지 않아요.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속에 본래 염지를 미리 해가지고 간이 배게 하거든요. 근데 이거 지금 속에 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생닭 튀긴 거 맞아요. 뼈가 깨끗할수록 닭이 굉장히 싱싱한 것 같아요. 저는 싸가고 가고. 네, 가격 대비 상당히 싸요. 훌륭하죠. 또 오고 싶은 거. 신선한 국내산 닭과 좋은 재료로 바삭바삭하게 잘 튀겼.